자산 배분이라는 건, 야, 주식에 얼마? 대표적으로 주식하고 채권에 배분을 해요. 주식하고 채권에 배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주식하고 채권이 약간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뭐 100%는 아니에요. 왜 100%는 아니냐면, 예외적인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들이 좀 있고, 무조건 반대로 움직인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근데 이게 여러분이 수준이 높아지고, 단계가 들어가면 좀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요. 대체적으로는 주식하고 채권은 반대로 움직인다고 그래요. 아, 그왜 그러냐면요. 약간 금리 때문에, 금리 때문에. 쉽게 말씀드릴게요. 금리 때문에 그러는데, 자, 우리 이거 생각해보죠. 주식은 언제 오르나요, 보통? 경기가 좋아야지 오르나요? 경기가 나쁠 때 오르나요? 아무래도 기업들이 장사가 잘 되고 경기가 호황일 때. 그러면 주가도 보통 오르죠. 그러잖아요. 기업들이 장사 잘 되고 호황이다. 미국이 뭐 호황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오르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호황일 때 보통 주가가 오르는데, 근데 보통 전통적인 개념에서 호황일 때는 금리가 낮을까요, 높을까요? 지금 되게 장사가 잘 되고 물건이 잘 팔려요. 그러면 기업들이 돈을 땡겨서 설비 투자를 하려고 한다, 아니면 설비 투자를 쉬려고 그런다? 지금 장사 잘 되니까 물 들어올 때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은행 가서, 야, 빨리 돈좀 빌려줘 봐. 우리 지금 물건 사람들 살려고 막 기다리고 있고, 이거 만들기만 엄청 팔려. 그러니까 빨리 돈좀 빌려줘 봐. 그러면 은행이, 쟤도 빌려달라고, 얘도 빌려달라고, 서로 막 빌려달라고 그래서, 야, 서로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금리를 올리는 거죠. 야, 금리 좀 높아. 그래도 가져갈까? 아, 그래도 좋아. 지금 그래도 좋아. 아, 그거, 야, 그뭐 5%? 야, 씨, 물건 팔면 훨씬 더 많이 벌수 있어. 걱정 마, 줘. 해서 뭐냐면, 호황일 때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요. 물론 이제 정부가 정책적으로 불황일 때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뭐 금리를 낮추고, 뭐 호황일 때 그걸 계속 하게 해서 뭐 금리를 조정할, 정책적 금리를 조정할 때 기본적으로는 호황일 때 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요. 자, 근데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채권 가격은 금리랑 반대로 움직여요. 이게 금리를 축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오르는 건 호황일 확률이 높고, 호황일 때는 금리가 올라갈 텐데, 금리가 올라오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게, 이게 뭐냐면요. 채권은 소위 말하는 고정금리, 대부분 고정금리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에서 예를 들어서 5% 이자를 준대요. 삼성전자가 자기들 채권을 사서 자기들한테 돈을 빌려주면 5% 이자를 주겠대요. 5% 이자 준다고? 근데 금리가 3%일 때는, 야, 은행에 넣어봤자 3%밖에 안 주는데 저 채권 5% 준대. 그러면, 인기가 높죠, 사람들이. 금리가 높다. 신용금리에 비해서 이 채권 이자율이 높으니까, 야, 은행에 맡겨봤자 지금 예금 3%밖에 안 나오는데 이 채권 사면 5%씩 이자 주겠대.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금리가 올라버린다고요. 몇 프로로? 6%로. 그럼 사람들 어떨까요? 은행에 넣어놔도 6% 주는데 채권 샀더니 5%밖에 안 줘요. 살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아, 은행 예금의 매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만원다 주고 살 거면 만 원을 은행에 넣어서 6% 받지, 왜 이걸 만원다 주고 사서 5%밖에 안 받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만원 넣어가지고는 안 되고, 이게 지금 만 원에 5%면 500원씩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9,000원까지 떨어져야지, 아, 그러면 뭐 은행 금리보다 좀 높게 나오네. 그러면, 아, 살만하네. 그래서 뭐냐면, 금리랑 채권은 반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리를 그냥, 이거 할인율을 생각, 할인율. 할인율. 채권에 대해서 할인율이라는 개념이에요. 사실 할인율 개념이에요. 할인율을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세일 기간이에요. 할인율이 높아지면 가격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30% 할인하는 거랑 50% 할인한 거랑 어떤 게더 싸죠? 50% 할인하는 게 싸잖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금리라는 건, 채권에 대해서 금리라는 건 할인율로 생각돼요. 금리가 올라가면, 아, 할인을 많이 해주네? 그럼 싸진다고요. 30% 할인하다는 거, 50% 할인해? 금리가 3%에서 6% 올라가면, 아, 3% 할인하다는 걸 6% 할인해줘. 그럼 채권 가격이 많이 싸지겠네. 싸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 금리를 축으로 보시면요. 주가가 오른다는 건 경기가 호황일 때일 거고, 호황이면 금리를 올릴 텐데, 금리를 올리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그래서 결국 주가가 오를 때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반대는 어떨까요? 주가가 떨어져요.
그건 뭐냐면 불황이라는 거죠. 경기가 안 좋을 때 주가가 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유동성 장세 같은 경우는 뭐 불황인데도 주가 오르기도 하지만 그 예외적인 경우로 봐야 되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 불황일 때 주가가 떨어지고 그러면 불황일 때는 정부에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낮추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돈을 더 가져가서 경기가 회복이 될 거다라는 기대를 하면서, 그래서 불황일 때는 주가도 떨어지지만 금리도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반대로 올라가는 거죠. 은행에 넣어봤자 3% 넘게 금리가 1%로 떨어지면 은행에 넣어봤자 1%밖에 안 주는데 이건 5%나 준대요. 아, 그러면 서로 살려고 하는 거죠. 웃돈 얹어가지고. 자, 그래서 주가, 주식하고 채권이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둘이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진 경우도 보이긴 하지만, 실제 관측이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주가랑 채권은 반대로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